유니스가 영국의 혼란과 기록적인 돌풍을 가져옴에 따라서 영국 기상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폭풍 유니스는 30년 만에 최악의 폭풍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전국의 정전, 항공편 취소, 수백 개의 학교 폐쇄 및 전면적인 여행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의 나무가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주택과 도로의 물건들이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교회의 첨탑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흔들거리다가 아래로 곤두박질을 쳐버렸습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착륙 시의 강한 바람에 좌우로 휘청거리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리보드의 수많은 자동차들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두로 접근하던 거대한 몸집의 페리 한 척이 강풍으로 인해 거세어진 성난 파도에 무기력하고 위험스럽게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밀레니엄 돔으로 알려졌던 런던의 오투 아레나도 강풍으로 인해 지붕이 산산조각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콘서트와 같은 주요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레스토랑, 바, 상점, 영화관에 있던 약 1000명이 대피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